했을 때 물은 잘 나오는데 물이 뜨겁지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법이 있을 텐데요. 먼저 온도를 40도로 하고 120ml인 상태에서 물을 빼줍니다.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물이 다 나올 때까지 버튼을 끄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네, 다 나왔으면은 이번에 75도로 똑같이 120ml를 뽑아주겠습니다. 이 과정은 리셋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120ml로 설정을 했더라도 120ml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물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85도를 똑같이 120ml를 작동해 주십시오. 네, 두 번째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앰비언트를 먼저 500ml를 물을 빼주세요. 네, 이번에도 500ml를 다 뽑았다는 가정하에 다음은 홀드를 500ml 뽑아주겠습니다. 네, 이번에도 역시 500ml가 다 나왔다는 가정하에 핫도 똑같이 500ml를 뽑아주겠습니다. 마지막 핫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리셋 과정이기 때문에 꼭 500ml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물이 끝까지 다 나왔다는 가정하에 물을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써주시면 뜨거운 물이 잘 나올 겁니다.